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되겠습니다. 종목 번호 091에 99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시간이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11시를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장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24%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그룹 관련된 종목들이 다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 제약.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건 셀트리온 제약이 움직이고 있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제약주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날 오후에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치료 관련된 스케줄과 이런 내용들을 좀 언급을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인 건데, 아무래도 제약이 가장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약이 움직이고 남은 그룹주들이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어찌됐건 저는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뭐 올라갈 자리에서 다 올라간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한 여전히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꾸준하게 1월 달 이때쯤부터 계속 꾸준하게 강조를 했었던 내용이고, 매수해도 괜찮다, 너무나 좋다, 응? 라고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이나 그다음에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검색해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식이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올라가는 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 그러냐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비싸게 형성되어 있으면 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적이 아무리 좋고 기업이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라 그런다면 매수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무서워서. 예. 바닥에서부터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응? 근데 올해 1월달 가격 보세요. 1월달 가격. 고점 대비해서 2년간 조정받았고, 바닥 찍고 나서 1차 저점, 그 저점 자체가 업그레이드 돼 있고, 121선 장기 이동평균선 돌파를 한 시점이었고, 안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나 컸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가장 큰 이유, 바로 이 실적 부분들. 매출액이 2018년에는 2년 전만 하더라도 7천억이었는데 지금은 1조 7천억 나와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5억, 252억에서 2년 만에 2,400억으로 뛰고, 순이익이 114억에서 2천억으로 2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자, 중소형주들이라면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러한 대형주가 이러한 실적을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룩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업 가치가. 응? 앞으로 더 향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말했다시피 이러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주가 자체가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안 들어가지만, 주가 자체가 이렇게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실적이 저렇게 좋다? 당연히 매수 따라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죠. 제약 바이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메리트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는 걸 추천을 드릴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간만 좀 걸릴 뿐이지만, 시간만 좀 있다 그런다면 전고점 15만원까지도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응?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최근에 이제 상승폭이 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한 번에 전고점을 바로 뚫어내려면 좀 힘은 들 거예요. 왜? 제가 생각하기에 수급 자체가 지금 너무 짧게 모았습니다. 일단 그림은, 차트는 너무나 좋은 모습인데, 수급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끌어올리는 게 보이죠. 저점을 끌어올리는 게 보여서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좀더 쉬었다가 수급을 더 모아야지만 한 번에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모을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거야 이제 제 희망사항이고, 어찌됐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여나 종목이 밀리게 되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더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분할 매수 구간을 넉넉하게 잡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7만원 구간까지. 한번더이 친구가 조정을 받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7만원까지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정이 오게 되면 땡큐 하고 물량을 더 잡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렇게 매매를 진행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는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네이버에서 L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하시게 되면 맨 위에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L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있죠. 이걸 눌러보시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조회 건수가 20만 건이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5월 8일과 금요일과 한번 봐볼게요. 그렇게 되면 5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 정도부터 이제 제가 남겨드리고, 전일 미국 증시 상황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관련된 코멘트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시간 30분 전, 8시 29분이죠. 20분 전 동시효과 상황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시작하고 나면 9시 1분 무슨 종목, 현재가 얼마에 매수, 1차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라고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격을 다 설정해드리면서 이제 리딩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하루에 제가 3개에서 4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일 매수한 종목을 당일날 파는 거예요.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 수익을 보고 나온 거고, 손절가에 오게 되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이렇게 차트와 호가창을 제가 댓글로 써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추천 매수가 아침에 11,500원 제시해드렸는데 9.10%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천을 쭉 하면서 장 끝날 때까지 제가 리딩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시황도 제가 이렇게 짚어드려요. 39번 시장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런 식으로 제가 언급도 좀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이 이제 끝나고 나면 추천 종목에 대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JW 오늘 이제 5월 8일에 추천한 거, JW 생명과학은 매수가 대비 9.33% 상승해서 수익 보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추천가 대비 12.65% 상승해서 수익 보고 나왔고, 그 다음에 JNTC는 추천가 대비 3.14% 상승이 나왔네요.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이런 식으로 결산을 다 투명하게 내드리고 있습니다. 손실 보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손실 보는 것도 올려드리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리딩을 쭉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전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